일본 도쿄에서 제일 한국인이 한자리에 모여 성대한 축제를 열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축제 현장으로 직접 가보겠습니다. 잘 절인 배추에 새빨간 양념을 양껏 버무립니다. 한입 먹어보니 입안 가득 얼얼한 매운맛이 감도는데요. 발까지 동동 구를 만큼 매운데 자꾸만 손이 갑니다. 먹어보니까 맛이 어때? 매워. 일본에 거주하는 동포와 현지인이 한자리에 모여 김장 체험에 나섰습니다. 역시 아이들하고 같이 하는 김장 체험? 김치, 오므라이스. 자존심이. 지난해 처음 시작된 코리아 페스티벌 축제는 제1동포 사회를 하나로 모으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는데요. 올해는 일본에서 나고 자란 동포 어린이들이 직접 김치 담그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늘 학생들하고 어머니들이 대단히 자랑스러워했어요. 그 김치를 내가 만들고 들어봐, 들어봐 그랬는데 네, 번쩍 들고 한국 김치가 최고야 하고 우리가 외쳤거든요. 더 보람 있고 가치 있고 좋았어요. 투어와 제기차기 등 전통 체험도 빠질 수 없는데요. 고국 문화를 잘 몰랐던 동포 아이들이 우리 민속 문화를 즐기는 자리가 됐습니다. 지금 이때까지 또 예체 시행착오도 많고 하니까 좀 더 좋은 콘텐츠를 갖다가 넣어서 교민들이 더 훨씬 즐길 수 있는 그런 행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동포 사회의 화합과 단결이 더욱더 이루어지고 또 하나는 이 제일 동포들이 모범 시민으로서 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일본 사회에서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한일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각이 역할을 하고 함께 김치를 만들고 나누는 김장 문화를 통해 가족과 지역 공동체의 결속을 다졌던 우리 한민족. 일본 동포 사회도 김장 체험을 통해 서로에게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김치! 도쿄에서 YTN 월드 손보람입니다.